바로 옆에 이렇게 공사 현장이 보세요. 모두 주차장을 마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하, 저기서 차를 못 돌려 나온다. 빠꾸입니다. 빠꾸. 여기는 어디일까요? 동백지구? 아닙니다. 바로 길 건너 야트막한 산 가운데 자리한 상하동. 여기서 보는 집들 참 이쁘죠? 딱 광고 선전 찌라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땅 아래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 승객 여러분 하강합니다. 찍사홍의 솔직한 무료 전원마을 투어, 이번엔 차로 모시죠. 진입로부터 수상한데요. 분명 내비엔 전원마을 타운하우스를 찍고 올라가는 중인데 웬걸 보이는 건 죄다 시커먼 공장과 창고들. 아, 여기 나왔네요. 요양원. 요거 보이면 전원마을 확실합니다. 둘은 언제나 영혼의 단짝이니까요. 제 말 맞죠? 이제 슬슬 보이네요. 바로 왼쪽 마을부터 입장. 진입로 괜찮습니다. 반듯하게 잘 닦아놨네요. 요런 스타일 단지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그러니 마을 내부도 좀 기대해볼까요? 전면에 대형 가스통이 있는 거 보니 여기 보일러 LPG인 듯.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사각은 그닥 높은 편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기초 옹벽이 상당합니다. 기분 탓일까요? 약간 저 위쪽 고기동 분위기도 나고요. 그 와중에 반사경, 나름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네요. 저 위쪽까지 단지가 꽤 크죠? 하도 좌우 벽이 높아서 마치 성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마을 상단인데요. 요거는 집인가요? 사무실인가요? 좀 독특하네요. 왼쪽은 좀 일찍 지어진 집 같죠? 마을 집들이 대체로 요 스타일입니다. 아, 요 끝에는 기초공사가 아직 덜 끝난 듯한데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조치를 해놨군요. 여기서 꺾으면, 아, 저 앞쪽에도 한창 부지공사 중이네요. 동네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긴 이따가 걸어서 한번 살펴보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가시면서 지루하실까봐 요 동네 정보 살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그래픽으로 정확히 보시겠지만 여긴 동백지구에서 쏙 빠진 동네. 요렇게 개발에서 제외된 데는 어때요? 대부분 단개발이죠. 똑같은 단독 택지인데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디는 또박또박, 어디는 중구난방. 아쉽지만 이것이 용인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 도는 요 일대가 가장 훼손이 심각한데요. 이따 스카이뷰로 한번 보세요. 상하동의 중심, 멱조산이 거의 쥐파먹은 듯 빠꼼빠꼼. 환경이야 이미 갖다 쳐도 늘어난 세대수에 비해 도로는 여전히 그대로.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이삿짐 센터 부지 너머로 또 하나의 마을이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집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봐야 정상인데 왜 다들 고개를 돌렸을까요? 아하, 북향이로군요. 조금 더 햇빛을 받기 위해 일제히 동쪽으로 마당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마을보다 경사는 그렇게 높지 않죠. 기초도 경사각도 모두 노말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 보세요. 모두 주차장을 마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부 도로가 상당히 깨끗 깔끔. 요런 스타일 가끔 만나는데요. 볼 때마다 단정해서 기분이 좋더군요. 끝까지 올라갔더니 공사가 완벽하게 정리되진 못한 모습. 집터도 아닌 애매한 빈 땅,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네요. 이렇게 봐도 길이 참 산뜻하죠. 집들은 모두 빈자리 없이 다 들어차 있고요. 저 앞에 아까 본 마을도 보입니다. 요렇게 돌려도 마을은 계속 되진 않고요. 저쪽에 뭔가 막혀 있네요. 아까 살짝 본 공사 현장 같죠? 단지 내부는 뭐랄까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모습. 요게 그대로 앞에 택지지구 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확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위치, 입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사를 권하는 것이죠. 어딘 좋다, 어딘 나쁘다, 워워. 모든 판단은 잠시 미루세요. 일단 덮어놓고 양쪽 모두 천천히 둘러볼 것. 그래야 평소 자신도 모르던 입지 기준이라는 게 생기니까요. 아, 이건 또 뭐죠? 좌회전 시 차도 X. 무슨 뜻이지? 그냥 한번 들어가 보죠. 아하, 저기서 차를 못 돌려 나온다. 빠꾸입니다. 빠꾸. 기왕 온 거 길 따라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 뒤쪽에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 길은 갈 수 있다. 아이고, 전면에 널찍한 공사 현장이 나타나는데 슬쩍 봐도 또 다른 타운하우스 같죠? 이제 내려서 살짝 걸어볼 시간. 본격적인 답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쪽도 언덕, 저쪽도 언덕.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아주 시원하게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바로 옆에 이렇게 공사 현장이, 이쪽에는 산을 깎아서 또 하나의 대단지가 조성되는 모양이고요. 아까 본 마을이 저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산책로로 이어지고요. 산 하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요. 산 아래쪽에는 연세대학교 용인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죠. 기초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저 위까지 쭉 이어져 있네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타운하우스 무리가 한 무리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있고, 여기에는 상하 3통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공사 중인 현장, 그리고 또 뒤로 타운하우스가 보입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이 길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장 창고가 진입 초기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틀기도 상당히 힘들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마을버스가 한 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긴 동백지구가 아니죠. 이 멱조산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단독마을 중 일부. 향은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서로 다릅니다. 마을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이 외길을 따라 올라와야 하는데요. 요양원 네 군데뿐만 아니라 곳곳에 대형 공창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하드코스. 에버라인 지성역이 가깝다지만 마을버스 배차 간격은 무려 1시간. 차라리 자차편이 더 낫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고속도로 타기 무척 편리한 자리. 아래 42번 국도에만 얹으면 오른쪽 이천, 왼쪽 수원 모두 빠르죠. 실제로 체감상 채 5분도 안 지났는데 큰 도로 위에 있더군요. 그럼 출퇴근길 정체는 지난 동백지구 영상을 참고하세요. 또한 대형 인프라는 모두 동백지구와 공유합니다. 여기서 이마트까지는 약 10분, 3.3km. 가는 길에 세브란스 병원도 금방이고요. 근데 초중고가 좀 아쉽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지석초. 거리는 5분, 1.2km밖에 안 되지만 무조건 가족이 캐리해줘야 합니다. 상하중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하죠. 에이, 이 정도 공장 창고 없는 천원 마을이 어딨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부동산 분양업자들 단골 멘트입니다. 또 가끔 댓글로도 달리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장 창고 없는데 쎄고 쎘습니다. 그 돈으로 거기 말고 갈 데 많습니다. 제 영상 찬찬히 훑어보세요. 아니, 정시간 없으면 지난번 금액별 전원 마을 영상 카카오 맵이라도 보시던가요. 그러니 제발 조급해 마시고요. 일단 뚜렷한 입지 기준부터 잡으시길. 흙이면 흙, 인프라면 인프라. 색깔이 선명해야 찾기도 쉬운 법이겠죠.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이 홈스윗홈이 되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